한시대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.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. 그래서 준비했다. 탑골맨. 아, 지난번에 좀 난입을 하셨어요. 지금 하나만 봐. 알았어. 옛날에 알팀. 알팀. 이제에서 뛰던 알팀. 그 용병 누구지? 그 바티스타. 규정이 없는 줄 알았어. 예, 힌트에 대한 규정을 잠깐 이야기해드리자면 4단계까지 다 들은 다음에 질문 찬스 또는 전화 찬스를 쓸 수가 있고요. 쓴 사람이 먼저 답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. 알겠어. 아, 막 끼어들 막 이러더라고. 알겠다고. 막 그 막 나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알겠다고. 야, 막 으악! 그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힌트 주시죠. 용띠. 아씨 이제 용띠가 뭐야. 추측을 해야 됩니다. 알팀 무슨 띠죠? 닭띠. 저는 소띠입니다. 나는 그 순서 몰라. 아, 그래요? 이번에 득점왕 한두 명이겠냐 용띠 득점왕이. 현재 중동에서 활약해. 어쨌든 활약 중이면 뭐 한 80년대 승리이겠네. 중동에서 활약 중인 용띠 득점왕. 근데 이게 활약 중이라고 하기에는 어. 오래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긴 거야. 요즘 축구를 안 하니까 머리가 멈췄어. 2단계 힌트. 뭐야 이게 누구 닮았다라는 건데. 총기 사건이 있었니? 중절모로 쓰나? 혁해! 카사노! 네! 어 그래 또 안 한다 자기 있어 보이려고. 아니 기억이 안 나 얼굴이. 이걸 얘기를 해야 이제 카사노이면 아. 네! 이러고 3단계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자기는 어! 꼬라기 싫어! 해적 네? EBS 교육방송 EBS? 범죄수씨 마스크 야, 방금 야, 뭐, 야 핸드폰을 쳐다봐 왜! 지금 얘가 중동에 갔어 이번에? 아 얘는 미국 간 것 같은데? 정답! 데로시! 네! 아 너 말 너무 많아 지금 되게 집중이 안 돼 내가. 집중하면 방송에 못 써! 못 써! 어차피 편집 당할 거야 너. 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.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해적인 이유를 모르겠네. 용띠 몇 년생이야? 88년생이 용띠 같아. 아... 질문 힌트!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도 같이 뛴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아, 씨. 아, 저거 생각했어? 안니스텔루이? 아니. 드록바! 제2의 드록바라고 불린 선수입니다. 드록바? 아! 기억이 아, 안 나. 아! 메이스 아! 아! 그만해! 그만해! 뭐라고, 그만해! 그만해! 뭐라고? 뭐라고? 그만해! 혁해! 아데바유루! 네! 아, 씨! 아니야? 알템! 허민유! 네! 드록바가 누구 있지? 어떻게 말을? 이성용과 드록바를 잘 생각해보세요. 수완지 씨야? 어? 수완지만 아니다. 걔 아닌데? 내가 나 수완지 씨는 나 중계도 했을 때 내가 아까 그 나 요렌테를 생각한 거야. 미추 생각했어 또. 너 13번이어서 EBS라고 한 거지? 아니야? 13번! EBS 프로그램 명 중 행하! 왜요?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있어요. 초성을 드릴게요. 어 프로그램 초성. 니은, 니은, 히은, 니은. 바나 비음, 하나, 바나 비음, 하나. 비음, 보노 비음, 보노. 비나이다? 이거 뭐야? 나 이거 몰라. 비니 하나이. 아 보니. 아, 자, 이렇게 보니. 아! 와, 멋있다. 와, 진짜 보니, 보니 있었지. 야, 와, 진짜 귀엽다. 자 벌칙 제대로 받아주세요. 또 미팅 한번 하자 4시쯤에. 네. 이마가 넓은 편이시네요. 안 까먹어!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늘 어떠셨나요? 뭐 그닥 재미는 없었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